지금 저희가 이제 한강 라이딩을 하려고 제가 친구랑 예, 제 친구 저번에 나왔던 친구죠. 친한 친구입니다. 그래서 오늘 라이딩을 할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저번 영상에도 나왔고 오늘 또 나오게 됐는데 제 이름은 김치라고 하고요.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제 게이트를 하기로 했어요. 게이트가 뭐야? 게이트는 이제 남자끼리 데이트한다고 해서 게이트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강을 타고 용산으로 가서 종로 빠지고 네, 뭐 종로에서 식사도 하고 뭐 조선의 음식 문화라든가 네. 네,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쵸. 이 자전거는 서울시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데 2시간에 2,000원, 1시간에 1,000원에서 시간 단위로 빌릴 수가 있고 반납은 뭐 서울 남쪽 끝에서 타서 서울 북쪽 끝에서 반납해도 되는 어느 장소에서 반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오랜만에 세금이 좀 제대로 잘 쓰인 그런 케이스고요. 이거 상당히 편합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럼 출발하도록 하죠. 예, 출발! 한국에 서울에 자전거 도로가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. 네덜란드처럼. 예뻐. 이거 봐봐. 여기 이태원이라서 이렇게 벽지도 이렇게 해놨구나. Learn World Culture. Yeah. 냥. 새끼 고양이 발견했는데 지금. 얘는 어제 구제해줘야 될 것 같은데. 야, 거기는 미군용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, 니가. 니가, 어? 오, 도망간다. 상태가 좀 안 좋은데. 그러니까. 아니, 뭐 도와주고 싶어도 이 양반이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요? 저기 아저씨. 지금 여기 미군용에서 떨어지신 거예요? 아니면. 냥 한다. 이거 존나 떨어. 오래된 거 같은데? 이거 구제해야 기다려봐. 주변에 내가 무슨 편의점 있나 알아보고. 편의점에? 가서 우유라도 한 캔. 아, 그럴까? 응. 지금 밥을 사와서 줬는데 얘가 지금 그래서 안 먹고 도망만 가네요. 고양이가 밥을 안 먹어서 그냥 대충 밥을 놓고 저희는 이제 또 저희가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. 고양이 밥 생각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. 광장시장 갈 거지? 광장시장 가서 밥 먹으려고요. 광장 광장시장이 100년 됐냐 광장시장? 100년의 전통이라는데? 아, 저거는 구라고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. 맞다. 우리가 지금 6.25 지난주가 얼마나 됐지? 50년 좀 70년 됐지? 70년? 근데 70년. 이 광장시장이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냐? 그거에 초석이 있었다는 거야, 초석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이게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나씩 이런 것들을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네요.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면 돼요. 근데 안 살 겁니다. 김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. 이건 배추김치, 이건 파김치, 이건 오이김치, 이건 뭐죠? 열무김치, 청각김치입니다. 야, 저 뭐 먹어야지. 이거는 이제 빈대떡 원자예요. 4,000원, 2,000원. 예. 맛있어 보인다. 다리도 있어요, 다리. 방금 보여드렸던 게 군대떡이라고 하는 건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. 느끼하고 누가 사주면 먹을 텐데 내 돈으로는 안 먹습니다. 아니,
저거 드실 때는 맥주나 콜라를 꼭 지참하시고 굉장히 느끼하기 때문에 방금 보셨지만 기름에 그냥 담가놓고 튀기는 거예요. 아니 너 그러면 저거 안 먹으면 뭐 먹냐? 저는 김치를 먹죠. 아니 저는 떡볶이, 순대 이런 거 먹습니다. 아 떡볶이, 순대. 아, 만두. 이쪽이 만두 라인이고. 아 진짜? 이쪽이 전 라인이고. 아. 만두 맛있나? 만두 먹어보고 싶긴 하다. 한번 딱 먹어. 각자 그 야생에서는 각자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만두 구역에서 전 팔고 그러면은 또 상도덕이 안 맞기 때문에. 아, 시장에 룰에 맞지 않죠. 낙지 없어요? 낙지 있어요. 안 드세요. 낙지? 산낙지. 산낙지 먹으라고? 여긴 메뉴판이 있어요. 아. 산낙지 하나 먹으면 두 가지. 일단은 산낙지 저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한 마리 너무 많지 않나? 산낙지 아니 저기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산낙지 말고 떡볶이랑 순대? 떡볶이랑 순대 먹어보자. 전 파전 없어요? 아? 파전. 파전? 파전은 없나요? 산낙지 있어. 파전 없어. 국수. 일단 떡볶이 1인분, 순대 1인분, 막걸리 하나. 여기 양이 많아. 이게 엄청 많아. 다 못 먹어. 이 순대 엄청 커서. 네, 감사합니다. 부족하다. 이게 한국 전통 술인데 가격도 싸고. 이거 얼마나 한 4,000원 하냐 이거? 어, 4,000원. 4,000원 하고 먹어도 별로 안 취합니다. 야, 받아. 들어와요. 갈비찌개 맛있어요. 이게 이제 막걸리고, 이게 한국 술이고요. 이게 순대입니다. 그래서 이게 간이랑, 그 다음에 창자에다가, 여기다가, 창자에다가 당면이나 이런 거 넣은 건데, 이게 떡볶이. 한국 떡볶이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저는 떡볶이 제일 좋아합니다. 김치도 주네요. 맛있는데? 아우. 막걸리 맛이 어떤가요? 그냥 막걸리 맛이에요. 근데 이분들은 이제 막걸리 안 먹어봤으니까 그냥 술에다가 밥이랑 같이 먹는 느낌? 아 이게 막걸리가 쌀을 발효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 건더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흔들어줘야 됩니다. 근데 처음에 흔들면 이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살살 흔들고 원래 한국 사람들 그 술 먹으면 중간에 이런 걸 합니다 원래. 소주나 막걸리를 딱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전 잘 못하는데 보통 아저씨들이 잘하죠.